와, 아직도 이런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, 진짜. 고고 PD가 향한 곳은 대구의 하루의 음식점. 감사합니다. 와, 너무 맛있겠다. 대박. 고기에 잘 버무려진 빨간 고추장 양념. 참을 수 없는 식욕을 불러일으키는데요. 입에 넣자마자 착 감기는 맛에 이분이 먹느라 바쁘니 급한 대로 손으로 표현해보는 이 맛. 비빔면은 싹 잡히고 부드럽고. 양념은 딱 간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맵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딱 입맛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. 나왔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진행장의 온정이 가득가득. 덕분에 식객들의 배는 빵빵합니다. 계란프라이, 간장게장, 된장찌개와 매일 바뀌는 다섯 가지의 반찬들이 항상 제공된다는 사실. 그래서 안 올리고 6천원 가려고요. 그래도 혹시나 배가 들찮은 식객들이 있을까 무한리필로 팍팍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. 올 때마다 변함없이 맛있으니 밥 한 톨도 남기기 싫은 법. 고기 양념에 비벼서 한 입 크게 먹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. 식당이 매콤한데 계속 당기는 맛 지금 계속 먹어보려고. 무엇보다 양념이 일품이라는 단골들의 제보. 그 안에 비결이 있어 보입니다. 그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주방으로 가보는데요. 어? 어디 먼 나라에서 온 고기인가요? 수입산이라도 고기 맛 좋고요. 그다음에 고추장 불고기 자체가 양념 맛이 80% 이상 좌우하기 때문에 수입산을 쓰고 있습니다. 고고 PD가 나서 봅니다. 맛 좋기로 유명한 지리산 흑돼지를 마트에서 사는데요. 왼쪽은 주인장이 쓰는 고기, 오른쪽은 지리산 흑돼지입니다. 이제 이 고기를 양념과 조리 시간까지 똑같이 해서 요리하는데요. 과연 식객들은 어떤 고기에 한 표를 던질까요? 이거 맞네요. 그래, 이것도 괜찮아요. 아하,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식객들. 이 집 양념이 역할을 제대로 하나 본데요. 두 개 다 먹고 올리겠는데. 왜요? 둘 다 맛있어갖고. 대결 결과. 취향 차이는 있었지만 두 고기의 뚜렷한 차이는 모르겠다는 식객들. 항상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들에게 맛과 양으로 베풀고 싶다는 주인장. 오늘도 가게는 바쁘게 흘러갑니다. 그 맛에 그냥 하루 피로가 싹 풀리고 내일 출근도 가뿐하겠습니다. 깔끔한 매운맛의 고추장 불고기를 단돈 6,0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착한 맛집. 오늘도 검증 완료.